얼른 후다닥 출근하고 퇴근해서 수름이랑 산책하려고요. 안녕. (웃음) 퇴근하고 산책 한판 하고 집에 왔어요. 수루미가 산책하면서 아주 시원하게 볼일을 봐가지고 제가 다 기쁘네요. 이것 때문에 못 오는 건가? 수루 일로 와봐. 수루. 아이고. 왔어. 아이고 고마워. 수루미가 굉장히 겁이 많아요. 진짜 제가 본 강아지 중에 제일 겁이 많은 강아지입니다. 호박고구마 두개 삶아 줄게요. 하나는 수루미 간식이고 하나는 제 간식입니다. 수루미가 밥을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고구마랑 사료랑 좀 섞어가지고 먹이려고 마트에서 고구마를 샀습니다. 30분째 삶고 있는데 돼지고기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양파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좀 달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단거 빼고는 맛있습니다. 슬미 아이 좋아. 슬미가 응가를 했습니다. 이거 아주 편해요. 강추. 수름이. 수름.
소름이가 어떤 남자분한테 너무 진짜 막 짖고 계속 으르렁거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반차 쓰고 집에 일찍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점심으로 아구찜 먹으려고 요유에서 제일 평이 좋은 집에다가 주문을 해서 방 도착했습니다. 이거 먹고 편집하고 수림이 산책시키고 영상 업로드하면은 딱 될 것 같아요. 엄마야. 아, 맛있겠다. 제가 약간 매콤하게 약간 매운맛으로 주문했어요. 그때 시킨 집인가? 예전에 시켰던 집 같기도 하고 찌짐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수미 밥 저기 있네. 자기 밥은 안 먹고 사람 먹는 거 먹으려고. 저는 이태원 클라스를 보면서 먹을게요. 아, 아니 꽤나 친해졌다 싶어서. 좋아를 뭐해? 뮤지컬 티켓 구했는데 VIP석 오르다가 딱 한 장 남거든. 같이 안 갈래? 아 맛있어. 아 진짜 딱 알맞게 매워요. 수름아, 수름아, 산책 갈까? 산책 갈까? 산책 갈까? 산책 갈까? 수미 가자. 우리 가자. 우리 가자. 우리 가자. 수미 옷 입고 산책 가요. 수미 안 돼. 옷 입자. 옷 입자. 안 돼. 가자! 수미 가자! 수미 산책 가자! 안 돼. 울어도 안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수미 가자. 수미 가자. 수미 가자. 아이고 전화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 멀쩡한 사람이 그런 데를 갔다 왔어. 안 됐네. 뛰어가서 창문을 열었어요. 뛰어내리려고. 2층이었거든요. 그 정도면 살만하죠. 오피스에 그 대행해주는 사람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 요거 브리타 정수기라고 저도 댓글로 추천받아서 알게 됐는데요. 이번에 수름이 데리고 오면서 보리차 먹이기도 그렇고 그냥 생수돗물 먹이기도 그렇고 그래서 브리타 정수기를 구입했어요. 그냥 여기다가 물만 부으면은 이렇게 딱 정수가 돼가지고 편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리 차지할 수 있는데 설치하는 것보다 좀 더 제약이 없어서 2주 넘게 쓰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필터 교체 주기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벌써 75%까지 깎였네요. 어제 먹다 남은 아구찜에다가 라면도 없어가지고 짜파게티 면만 넣어가지고 라면사리처럼 끓여봤어요. 되게 꾸덕한 맛이 나요. 요새 신천지 때문에 하도 날려가지고 관심이 생겼거든요. 이 사람들이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 싶어가지고 막 찾아보고 그러고 있는데, 구해줘라는 드라마를 추천을 받아서 구해줘를 보려고요. 수름이 옷 샀습니다. 후드 사서 입혀줬는데 저번에 엑스라지로 샀더니 너무 커가지고 이번에 라지로 샀거든요. 흉통이 되게 커서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어색한지 굉장히 동공이 흔들리고 있어요. 요거는 같이 산 감귤색 집업인데 산책용으로 입히려고요. 연두색 후드는 집에서 입히려고요. 저희 본가에서도 자율배식으로 강아지를 키웠어가지고 저도 자율배식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사료를 너무 안 먹어가지고 오늘부터 시간을 딱 정해서 하루에 두 번 사료를 먹이는 그런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수름이는 잠이 오나 봅니다. 짜잔. 원래는 로에베 해먹백을 사고 싶어가지고 신세계 센텀에 로에베가 없더라고요. 보테가 들어가서 구경했는데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3월에 보라카이 여행을 가려고 했었는데 보라카이 여행이 코로나 때문에 무산이 됐어요. 여행도 취소되고 대사도 기념해가지고 저한테 셀프 선물을 했고요. 미니백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더스트백에 바로 담아주셨어요. 원래 이렇게 주시는 건가? 이 더스트백 안에 제가 산 가방이 들어있어요. 아쉬운 점은 색깔이 세 가지밖에 없어가지고 선택에 약간의 제한이 있었다는 거. 짜잔. 저한테 만수르 가브리엘 버킷백이 있거든요. 그게 엄청 많이 들고 다니기도 했고 가방을 험하게 써서 그런지 가방 가죽에 흠집이 엄청 많이 잡혀가지고 가방을 하나 새로 사긴 해야겠다 했는데 네, 그래서 샀고요. 벨트백인데 크로스로 드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오렌지 컬러랑 카멜 컬러랑 네이비 컬러 있었는데 무난한 네이비 컬러로 구입을 했고요. 매장에 하나 남아있던 네이비 컬러를 겟했습니다. 벨트로 매려면은 여기다가 구멍을 좀 더 뚫었어야 됐는데 저는 벨트로는 도저히 못 매겠어가지고 크로스로만 멜 생각이라서 구멍을 더 뚫진 않았어요. 제 손바닥만한 가방이고 작년에 샀으면 20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었는데 올해 20만원이나 올랐더라고요. 여는복 가르쳐주셨는데 좀 잘 못 열겠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뭐 어떻게 한다 했는데 은근히 좀 많이 들어가지더라고요. 립스틱이랑 쿠션, 틴케이스, 핸드크림이랑 립밤, 휴대폰 넣어볼게요. 제가 보여드렸던 것들 다 들어갔고 아이폰 XS가 조금 간당간당한 느낌? 아이폰 XS 넣고 딱 닫히네요. 더 큰 휴대폰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간단한 소지품들 넣어다니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네요. 예쁘게 잘 들고 다녀보겠습니다. 저는 구해줘를 보면서 딸기 요거트 스무디를 마시고 있습니다. 친구네에서 농사 지은 딸기거든요. 한림 딸기. 좋은 맛탱입니다.
짜잔. 제 남아있던 마지막 자취로망 턴테이블입니다. 엄청 좋은 건 사실 필요 없고 그냥 느낌적인 느낌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입문용으로 무난하다는 오디오 테크니카 제품으로 구입했고요. 이게 완전 새 제품은 아니고 리퍼 제품이에요. 정가보다 조금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거부감이 크게 없어가지고 리퍼로 되게 잘 사는 편이에요. 오디오 테크니카 LP60XBT 모델이고요. 블루투스 모델로 구입했어요. 되게 가볍다. 오늘을 위해 아껴둔 레이니 말리부 나잇 LP입니다. 너무 잘 먹는다. 소름아 일로. 왔어. 나 해줘. 나 해줘. 오늘 오랜만에 블로그 포스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문자 수가 2,000명이 넘었고 조회수가 3,000회가 넘었습니다. 너무나 뿌듯한 거. 제가 세미 관종이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블로그 포스팅하면은 이웃 신청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이웃 신청해주신 분들 이웃 받고 있어요. 근데 약간 광고 계정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는 또 걸러가면서 받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 이웃이 4,000명이 넘었습니다. 와, 2017년도부터 링크를 걸어놨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 주소는 여기 정보란에 인스타랑 블로그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블로그 하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눌러주세요.
나 누구야? 먹는 거 아니야.